오늘은 스페인 북부기행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 아름다운 해안들을 찾아갑니다. 바다를 찾아가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따비아 데 가사리에고. 해안가 언덕 위의 집들이 아름답습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길은 여럿입니다. 이 마을은 바닷가 순례길이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또 다른 항구 도시 리바데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특히 맛있는 해물 요리로 유명합니다. 오징어 먹물 요리와 불포를 시켰습니다. 불포, 갈리시아 문어 요리는 언제 먹어도 일품입니다. 베가데오 마을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연중 어디에선가는 축제가 열립니다. 즐거운 나라, 스페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높습니다. 엊그제 왔었던 플라야 데 카테달레스, 대성당 해안을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엊그제 내려갔던 층계까지 물이 들어찹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녔던 거의 1km에 달했던 넓은 백사장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대성당 해안,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멀지 않은 또 다른 해안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플라야 데 아레알론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변입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바로 백사장으로 들어섭니다. 길게 이어진 넓은 백사장, 멍멍이들이 신나게 뛰어놉니다. 영국인 부부가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여행 중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멍멍이들만이 신이 났습니다. 멍멍이 한 마리가 조개 껍질에 살짝 발을 베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이 해안에서 다시 만나리라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또 영원히 흘러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저글링을 할 때 저의 마음은 언제나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바닷가 바위 위에서 신나게 저글링 놀이를 즐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이 놀이를 하면 까르르 웃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각납니다. 동그란 돌에는 동그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길가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 시원한 맥주와 안주를 시켰습니다. 큼직한 오징어에 칼집을 내고 통째로 튀겼습니다. 썩 좋은 식당은 아니지만 음식 맛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싱싱한 오징어 튀김, 또 다른 별미입니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스페인 북부 지방은 뜨거운 여름에도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나비아는 바닷가에 위치한 제법 큰 마을입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그래도 도시는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가로수를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고가도를 받치는 교각에도 담쟁이 덩굴이 올라갑니다. 비가 많은 지역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해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야 데 브레울페, 브레울페 해안을 찾아갑니다. 모래 사장이 둥글게 펼쳐집니다. 찾는 이는 많지 않아도 시설은 잘 해놓았습니다. 이곳은 파도가 높아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왼쪽은 강물, 오른쪽은 바다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강물이 모래를 파고들며 바다로 향합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모래와 바위, 물, 환상적인 풍경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은 투명하리만치 맑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모래가 높게 뚝을 만들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곳, 아주 머나먼 땅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강물의 끝은 바다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에 시간의 기억이 생각납니다. 소나무와 유칼립투스가 곧게 하늘로 뻗었습니다. 시간의 기억, 시간의 저편으로 걸어갑니다. 세월이 흐르면 둥그런 바위가 그대로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해안의 모래는 입자가 굵고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모래를 뚫고 선명한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강물이 돌아나갑니다. 호텔로 돌아갈 시간입니다.